이게 끝일 것 같죠?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강남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강남의 현실. 강남은 달동네다. 오늘은 강남의 달동네를 한번 보여드리고 근처에서 밥이나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마사지실에서 저희 마사지실이 신논현역이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인데요. 그래서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가는 곳인데 지금 보면은 옆에 을지로 골뱅이 호프집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원주 추어탕 집도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을지로가 아니고 원주가 아니에요. 여기가 강남입니다. 네. 마포 갈매기. 예, 그러니까 마포는 아닌데 마포 갈매기가 있어요. 저기 평안도 순댓국 감자탕도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 달동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네, 판잣집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강남의 달동네가 그렇게 많죠. 높은 지역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강남이 달동네인데 왜 잘 사는 지역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달동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달동네는 일부에 국한하고 강남 전체가 그냥 달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강남은 이렇게 평평한 곳이 없어요. 다 이렇게 올라갔다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다 이렇게 돼 있지 평평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강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오전 11시쯤 됐고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한산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낮에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영동이나 이런 데는 낮에도 바글바글 하겠죠.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경사면이 상당합니다.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혹시 기울기를 보면 혹시 채널 이름이 뭐예요? 채널? 몇 학년이니 너? 저 고1이요. 고1? 네. 공부 열심히 하고 파이팅. 진주에서 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채널 이름이 뭐예요? 채널? 네. 허쌤 미술. 허쌤? 네? 허쌤 미술. 허쌤 미술요? 미술. 허쌤 미술이요? 알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그래. 안녕히 계세요. 명동에 왜 왔니 너네? 네? 아 여기 왜 왔어? 여기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 네. 여기 오니까 뭐 어때? 그냥 서울이 완전 커요. 응? 서울이 크다고? 네, 건물도 많고 충주보다 확실히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충주도 살기 좋을 텐데. 잘 놀러가. 안녕하세요. 밥이라도 좀 사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냥 보내네요. 좀 아쉽습니다. 갑자기 들이대가지고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혹시 이 영상 보게 되면 전화 한번 해. 내가 한번 쓸게. 근데 놀랍게도 저기는 완전히 달동네잖아요. 저 위에 보면은 보세요. 완전히 달동네죠. 완전히 올라가죠. 근데 거기도 편의점이 있어요. 저기 가잖아요. 더 높아. 저기보다 더 높은 데가 또 있어. 와.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한번 갔는데 너무 그 산에다가 막 집을 져놔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었었는데 강남도 만만치 않아 보니까. 아니 근데 와
신기한 거는 저 꼭대기에다가 막 그 저기 카페 같은 거 막 찾아놓고 막 해도요 다 오는 사람이 있어. 진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조금 경사졌다 싶으면 예? 벌써 손님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경사진 데가 있으면은 발걸음이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강남에는 지금 너무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요. 왜 여기 사람들이 몰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가로수길 가보셨어요? 가로수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글쎄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와. 이거 완전 경사가 45도에요, 45도. 45도. 경사, 여기 지금 계단. 수평하고, 이거 계단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이렇게 지금. 와,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아무리 여기에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이해가 안 갔네. 언덕길 힘들죠? 그럼 여기로 들어와야지. 마지막에 진짜. 이거 봐.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어. 와, 저 위에는 때는 어떻게 손님이 오냐 이거야. 근데 이상하게 위에도 손님이 다 있어. 또 올라간다. 이게 끝일 것 같죠?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강남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강남의 현실. 강남은 달동네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남이 서울에서 제일 늦게 개발된 곳입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옛날에 논 입고 바지 입고 막 그랬었어요. 왜 가장 늦게 개발이 됐을까요? 달동네니까 개발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달동네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게 참 기현상을 낳고 있는 거죠. 저기 보세요. 저기도 엄청난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저기 올라가면 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공지를 안 생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올라가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강남 대로변이 있는데, 대로변보다 여기가 살짝 더 높아요. 오늘 제가 가볼 곳은 이 근처에 분식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밥집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왜 동네 분식집 같은 느낌의 그런 분식집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지나갔나? 모퉁이집이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유명 유튜버 한 분이 거기서 먹고 가는 장면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거기 들어가 볼까 말까 그랬었는데 그냥 날 잡아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지나친 것 같은 데 8,000원. 강남 물가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다른 데보다 한 뭐
평균적으로 한 500원, 500원, 1000원 정도 비싼 것도 있는데, 다른 데랑 마찬가지인 것도 있고. 아, 여긴가 보다. 안테나 좋네. 라면 김밥 오토리지. 여기거든요. 유명 유튜버 분이 다녀가신 곳. 오늘은 여기서 뭘 먹었지? 주먹밥도 있고, 김밥도. 제가 요즘 밀가루를 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에어컨이 없나? 문을 열어놨지. 들어가 볼게. 칼국수하고 참치김밥 세트 이거는 부자로 왔어. 아 사라고. 사용자를 좀 심었다. 부자분들. 제가 사용자를 좀 심었다. 부자분들. 저 여기서 홍야 하나 살만 봤어요. 나쁜데 그래도 먹지 않는데. 젓가락은 어디 있지? 젓가락 여기. 우선은 김밥은 안 맛있을 수도 없겠죠. 김밥 첫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원조 김밥만 먹거든요. 보통 이제 김밥에 원조 김밥 아닌 경우에는 보통 마요네즈가 다 베이스로 깔리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김밥에 이제 마요네즈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느끼한 거 싫어해서 안 먹고 있는 참이었는데, 네,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마요네즈가 들어가고 좋아하고요. 이 칼국수는 제가 손칼국수를 좀 기대하긴 했는데 손칼국수는 아니고 그냥 칼국수이고, 보면은 이 바지락이 들어갔어요. 바지락도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 맛은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당기는 맛은 아니에요. 조미료가 안 들어갈 일은 없겠지. 식당이니까 들어가긴 했지만 조미료를 많이 안 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원래 조미료를 안 먹는 주의라서 이렇게 너무 맛이 이렇게 확 당기면 좀 먹을 땐 좋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좀 이렇게 보면은 오래되고 잘 된다 싶은 식당 중에서도 보면은 조미료를 안 쓰고 운영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도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잘 되는 데도 조미료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입맛이 그게 아닌 건데 대부분 다 초딩 입맛이라서 조미료 좀만 적게 들어가면 막 손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은 조금 심심해요. 심심한데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요. 국물에 보면은
충분하게 야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좋습니다.